드시고 가시면 머그컵에 드릴까요? 카페 가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저도 간혹 듣긴 하는데요. 그래도 매장에서 먹는지 아니면 가지고 나가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이 일회용 컵을 주는 매장들이 8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가요. 원칙적으로는 매장 안에서 일회용 컵을 쓸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법이 무려 25년 전에 만들어졌거든요. 지금까지는 지자체의 인력 부족으로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모르셨죠?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 빡세게 감시할 예정인가 봐요. 8월부터는 일회용 컵을 매장 안에서 사용하게 되면 사장님이 최대 200만 원의 벌금을 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일회용품 소비 1위를 달리고 있는 현실을 생각해보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요, 먹다가 나갈 건데 어떻게 할 거냐라는 소비자와 머그컵 주지 않으면 200만 원 물어야 한다 라는 사장님들 간의 실랑이가 일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참 답답하죠. 이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조금 더 현실적인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마존이 한국에 무료 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렇다고 장바구니에 넣어둔 거 막 찌르시면 안 돼요. 이게 무조건 다 무료는 아니거든요. 일단 $90 이상 질러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 판매자가 아니라 아마존이 직접 판매하는 상품만 가능하고요. 그 중에서도 한국 직배송 가능이라고 분류가 딱 되어 있는 상품만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도 물건값만큼이나 나가던 해외 배송비가 무료라니 이거 딱히 살 건 없는데 괜히 사고 싶어지네요. 아마존의 전략 먹히는 것 같죠? 어른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돈 벌기 시작할 때? 아니면 혼자 살기 시작할 때? 저는 청약을 들기 시작할 때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보통 청약 든다라고 하는 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들고 있다는 뜻인데요. 이거 말이 좀 어렵죠. 간단히 말하면 이 예금을 들어두면 국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계약할 수 있는 번호표가 나온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빠른 번호표를 받아야 유리하겠죠? 그러려면 점수가 높아야 되는데 집이 없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또 부양 가족이 많을수록 또 청약을 든 기간이 길수록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다들 주택 청약은 일찍부터 시작해라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가 중요한데요. 이번 달 말에 청년에게 혜택을 주는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이 나온대요. 기존보다 금리가 두 배나 높고 이전에 가입했던 기간도 그대로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또 가입 대상을 확 늘렸어요. 일반 직장인뿐 아니라 프리랜서, 1인 창업자 등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요. 이 정도면 옮기는 게 낫겠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 통장은 만 29세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는 거. 이 청년의 기준이 좀 좁은 감이 있죠. 집 없는 30대 싱글들 어쩌나요? 이래저래 살 곳이 없네요. 지하철 안내 방송이 기계음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바뀐 건 아니고요. 일단 경강선과 수인선에서 시범 운영 중인데요. 코레일은 8월까지 모든 노선을 기계음으로 바꿀 계획이라고 하네요. 근데 왜 갑자기? 이 코레일은 우발적인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비용 문제도 있습니다. 사람이 녹음을 하면 노선이 바뀔 때마다 다시 녹음을 해야 하잖아요. 그때마다 성으로 섭외하면 돈이 드니까 기계음이 딱이겠죠. 당장은 어색하고 불편하지만 읽는 기술이 좋아지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일 텐데요. 저는 그래도 짱구 엄마 목소리가 더 좋네요.